암송성구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머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또 하루의 생명의 날을 누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며 저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한 초점 맞추며 이날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혼 속에 가장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며 주관자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또한 그 고백이 위해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가증하고 허탄하여 이 진실한 고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들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실제화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씨름을 진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입술과 달리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저희들, 고백과는 달리 우리의 삶의 실제 방향과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참된 다스림을 인정하고 또한 누리는 자들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이기심을 따라 살아버리고 싶은 그와 같은 영역, 그와 같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때로 나의 이익에 반하고 나의 현재적인 죄성의 요구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어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의 끝에 진정한 복과 생명과 영광이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오늘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드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저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 산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씨름이 저희의 삶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희가 날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저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죽음의 권세 아래 매인 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저희인 것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함이, 하나님의 진리의 통치하심이 저희의 삶을 오늘도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바울은 결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매우 실제적으로 성적인 연합과 관련된 문제에서 어떤 원리를 따라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보다 일반화하여서 결혼 관계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의 내용들은 때때로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실제적인 지침으로 활용되기도 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우리가 번역과 또 해석을 씨름해야 할 부분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다 충분하게 다루기에는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게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또 어떤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10절에서 괄호 속에 성경,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명령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적이 있는 그와 같은 원리에 입각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그 당시의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엄격한 방식으로 이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의 그와 같은 원리에 들어있는 중요한 정신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는 태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하게 붙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하였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도 그러하였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죄성 안에서는 이기심을 주장하고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안에서는 우리는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 결정하고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그와 같은 죄성들은 하나님이 더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별함이 있어서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그와 같은 성향을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내 원함조차 조종하고 변화시켜 가야 한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그 당시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구약에 주신 것의 근본 취지를 망각한 채 그것에 대해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신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법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정하기를 원하셨다는 우리는 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어서도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실상은 그 법이 금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를 따라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성한 것이며, 특별히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남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정신적이고 영적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연합에 이르기까지 헬라 이원론적인 생각과 달리 그것은 하나님의 근본 의도 안에서 거룩한 것이요, 그것은 특별한 것이며,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연합을 반영하는 그 원형을 따라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모델로서 우리가 대단히 그 자체를 거룩하게 여겨야 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결합은 그 자체가 죄이거나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언약 가운데서 서로를 특별하게 섬기도록 서로 결단한 이 언약 관계, 결혼 안에서 그것은 거룩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면서 결혼 그 자체를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주님의 원리를 그가 재차 확인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이유를 들어서 부부의 관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방식인 성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으로 여기거나 그것을 금기시하면서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결혼 그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소홀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태도를 금기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도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결혼을 신성시 여기고 결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칙을 재차 천명하고 또 특별히 그것을 그 당시의 상황적인 문맥 속에서 볼 때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수 있는 남자와 여자 상호 간에 그것을 동등하게 가치 있게 여겨야 할 점이라는 것을 밝힌 다음에
12절에서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상황에서는 흔하지 않았던 또는 고려될 수 없었던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결혼 관계가 성립된 다음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감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새로운 예외적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바울이 적용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와 같은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본적으로 의도하셨나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그 원리에 입각하되 그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거꾸로 되면 소위 우리가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으로 둔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적용되게 되어지면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엄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매우 자세한 세칙들을 많이 만들기를 원했지만 그와 같은 세칙들을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도록 그들은 인도한다고 생각했지만 몽학선생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을 놓쳐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법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입법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만들 때 어떤 취지로 그 법을 만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파악해야만 그 법을 만들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나 어떤 상황들이 이후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그 법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침을 올바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이 그와 같은 지침을 주심에 있어서 실제적인 상황들이 빈번하지 않았던 상황들을 놓고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주님이 명령으로 주셨던 것을 해석하며 적용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이러한 시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감에 있어서 대단히 엄격하고 우리 자신의 죄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방향을 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그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훼손하지 않고 그 원리와 그 정신을 가장 올바르게 구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또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혼합적인 결혼 관계에 있는 상황, 이 배우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주고 있는 적용되어진 원리는 할수 있는 한 결혼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지만, 비그리스도인의 경우에 그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에 있어서 적용이 달라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인 배우자가 이 결혼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앞서 언급하였던 결혼을 우리는 최대한 존중하며 쉽게 결혼을 파기하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 특별히 남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관행에 대해서 엄격하게 예수님이 선을 그으셨던 그와 같은 지침 속에 담겨 있는 원리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연합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결혼 안에서 완전히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연합에 있어서 이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불신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그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바울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들 속에서 또다시 이 지침이 앞서 언급하신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더욱 주어져 있는 상위의 원리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바울은 14절 이하에서 혼합주의적인 지금 상태에 있는, 혼합결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자칫 잘못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 하나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신자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되면 거룩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할수 있는 대로 불신자와 결혼 상태에 있는 것을 깨는 것, 이혼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가 불신자인데 결혼 관계에 있다는 것이 신자인 배우자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 것,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주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앞서처럼 불신자 배우자와 함께 살면 당신의 거룩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신의 거룩이 손상된다라고 가르치게 되었을 때 보다 쉽게 불신자 배우자와의 이혼을 영적인 이유로서 합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울이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혼에 대해서 쉽게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 결혼 관계를 깨지 못하도록 바울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보충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바울은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결혼을 결코 가볍게 깨려고 하는 이혼이라고 하는 결론을 결코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구약과 달리 신약 안에서 우리에게는 거룩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구약에서는 할수 있는 한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피하는 방식으로 거룩을 추구했지만 이제 그 거룩함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관점이라면 접촉하지 말아야 할 것들, 죽은 자, 부정한 자들과의 접촉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접촉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권능과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압도적인 선과 거룩을 하나님 앞에서 보장받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결혼을 선택함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 한 멍에를 메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원리적으로 그것을 거부하지만 아마도 이미 결혼 관계 안에 있다가 한 사람은 신자가 되고 한 사람은 아직 신자가 되지 못한 이와 같은 상황이 있게 되었을 때 배우자의 믿지 않음, 불신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이 훨씬 압도적이라고 하는 점을 말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또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거꾸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쪽 배우자가 올바른 신앙적인 교육을 하게 될때그 자녀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에 있어서 오히려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와 같은 신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16절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이걸 비관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낙관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경고로 주어진 것이냐, 기대를 갖도록 주어진 것이냐,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지 또 믿는 남편이
믿지 아니하는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라는 점과 관련해서 이 점이 기계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가능성을 소중하게 보면서 결혼 관계를 할수 있는 한 유지함으로 거룩한 능력을 끼치라고 하는 것인지 양쪽에 대해서 상당한 해석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앞서 말하였던 원리에 있어서 크게 다를 바 없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수 있는 한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존중하고 결혼의 신성함과 결혼의 거룩함, 우리의 살아생전의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 언약을 소중하게 여겨가야 할 책임과 또한 그러한 과제가 있다는 것을 또그 안에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그 관계의 우선성 안에서 더 이상 그 남편과 더불어 영적인 연합이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만일 그 남편이나 아내가 그 연합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거나 깨기를 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세훈 박사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일반적으로 15절에 있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조금은 더 확대해서 적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또 다른 가치들, 이와 같은 것들이 충돌되어지는 상황들에 있어서 이혼에 대한 신중한 고려 가능성을 열어놓는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묶을 것은 우리의 죄성을 따라, 우리의 편함을 따라 어떻게든 합리화를 하면서 이혼을 쉽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향을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관계를 최선을 다해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편일률적인 율법주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래서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한쪽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진지한 고민과 씨름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던 논의의 어떤 한 영역을 이제는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로 연결하여 전환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의 전개 방식을 바라보면서 어느 한 주제와 관련해서 바울이 주고 있던 여러 가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상위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으로 문제는 옮겨갔지만 이 원리를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영역이나 주제에 따라서 다른 원리를 적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그 영역의 특수한 상황들은 고려하되, 그러나 근본적인 원칙에 있어서 보다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할수 있는 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 결혼을 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느냐, 아니면 결혼 관계에 있다가 사별을 하거나 또 홀로 되는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거나 우리의 현재적인 부르심의 상태 그 자체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존중하며 살아갈 것을 고민했던 그 가르침을 이제는 할례와 무할례제의 상태, 종과 자유인의 상태로 또한 연결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인간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고, 특별히 이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져 가고 있던 상황 속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씨름해야 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관계, 그리고 어느 세대에서나 항상 갈등과 어려움이 야기되어지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주인인 사람, 종인 사람,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인간관계 안에서만 생각하자면 쉽게 연합될 수 없고 서로 기름과 물처럼 갈라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도 복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관계로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 무할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것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누구보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바울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그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이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이것이 더 엄청난 것의 관점에서 더 엄청난 변화가 도입되는 순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과 자유인의 신분, 이것은 어느 세대에서나 엄청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더 많은 물질적인 또한 힘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문제와 관련하여서 주 안에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를 얼마나 내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이전에 우리를 구별짓고 우리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많은 것에 대해 얼마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경험들, 인정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분명히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라면 엄청난 격차와 차별을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서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만들 만큼 복음의 부르심이 각자 안에서 엄청난 것이 진정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현격하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빚었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때그 이전의 관점에서라면 엄청난 차이일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과 소유와 명예와 인기와 학벌과 많은 것들의 기준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서열화하고 차별짓고 서로 등급을 나누고 계급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은 무력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것들이 그어놓은 모든 벽들이 교회 안에서는 허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심각한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이 구절이 바울이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거나 합법한 것처럼 오해하는 해석을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한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거든 자유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종과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적 격차가 성도의 관계들 안에서 어떤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기 발견,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값으로 사진 존재가 구속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가. 그러므로 그가 세상적으로는 종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사람의 종이라고 더 이상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많은 종을 거느린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너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자유인으로서 누리는 그와 같은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 사람들과의 비교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으셨나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재해석하고 우리가 새롭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영적인 변화를 우리가 소중하게 경험하고 고백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고 누리게 될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태도로,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관계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밀착된 관계에서부터 사회적인 여러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의 동기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선택과 우리의 태도들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그와 같은 원리와 그와 같은 힘을 가진 것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우리의 실제적인 관계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효력 있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